그죠? 예. 아 진짜 냄새가 좋아요. 건어물 가게 냄새라 그래야 되나? 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애니멀로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저희 집에서 테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이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아침에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각 어항별로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죠? 네. 시중에 양어용 사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렴하게 양어장 메토, 뭐 양어장용 사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진짜 그거는 이런 관상 물고기용이 아닙니다. 흔히 빵이라고 하죠. 빵을 키울 때는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클 수 있는 범위보다 더 이상하게 크거나 비대하게 클 수 있는 그런 효과. 그러면서 발색도 연해지겠죠. 발색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 양어용 먹이는. 아,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다고 그걸 쓰시는 것보다는 관상어이기 때문에 이런 진짜 관상어용 사료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저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일단은 요기 뒤에 가장 뒤에 있는 게 얘랑 얘죠. 같이 예, 같이 주는 게. 예. 요렇게 지금 세 가지를 주고 있는데 일단은 네, 뭐 이게 흔한 테트라사의 포이 사료고요. 그다음에 트로피칼사의 이것도 마찬가지 포이사고 고르비타 이건 또 친광성 사료인데 난주 같은 금붕어 같은 경우는 친광석 깔아앉는 먹이가 좀 좋고 맞아요. 나머지 금붕어들은 또 뜨는 먹이가 좋은데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되고요. 성분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 세 가지를 지금 주로 줬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요거를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요거 다 쓰고 나면 요거 두 개로만 쓸지 아니면 또 하나를 더 구매를 할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어장용 사료 냄새 안 맡아보죠? 네, 안 맡아봤죠. 그거 하시면 이거 비교하면 약간 역겨울 진짜 역겨울 수 있어요. 양어장 사료. 양어장 사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DK가 있어서 네. 뭐 한 번도 저는 네. 본 적이 없어서 그 여기에는 또 숟가락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또 주기도 좀 편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일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양어장 사료 썼었어요. 아. 다 좋다고 하고 싸다고 하니까 근데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관상용인데 관상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풀라온 정말 많이 혹이 커졌거든요. 네, 그 오늘 먹이는 요 사료도 풀라온.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약간 육식 성향 있고 해서 생먹이나 뭐 살아있는 이런 친구들 주시려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고기이기 때문에 인공 사료가 좋습니다. 이렇게 오면 그래서 저는 혼은 한 가지 사료를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냉장 이런 거 잘 안 주고요. 딱 사료만 이렇게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혼 먹이 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막 튀어나오고 예, 톡톡톡톡만 하고 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예, 혼은 이걸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사료 주는 게 이제 구피와 베타 사료 이렇게 특히 베타 같은 경우는 조금 소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이 있어서 좀 더 주기 좀 편합니다. 좀 워낙 유명한 사료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거의 대부분 남미 메인 어항에 이제 주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거의 다 주고 있어요. 해수에도 주죠. 해수. 그렇죠. 예. 해수에도 주고. 심지어 해수까지 잘 먹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요게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잘 먹고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요거.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요거. 네, 일단 요것들도 기능성으로 저희가 많이 썼었는데 트로피칼사의 사료랑 그다음에 오션 뉴트리션 요 사료도 이렇게 해서 해수도 쓰고 담수 이렇게 기능적으로 썼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요로 옮겨갔습니다. 네, 요로 위로 네. 좀 옮겼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쓴지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됐고 네. 요거는 그렇게 불쾌하지가 않아. 깔끔한 냄새. 네, 좀 깔끔한 네. 냄새고 일단. 저희가 해수나 그 먹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사료들은 이제는 여기 트로피칼 사료에서 이걸로 좀 넘어오려고. 네, 닥터베스로. 네, 지금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 다 썼고요. 네. 거의 다 썼. 일단 예, 저희가 이걸로 바꾼 이유는 저희 사실 이것도 좀 비싼 편이에요. 요 사료들을 그래도 썼던 이유는 마늘 사유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요 제품들을 썼었는데. 최근에 뭐 독일에서 들어왔다고 해요. 요 제품 자체가 뭐 호리네드부터 뭐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물에 풀어졌을 때도 뭐라고 할까요? 좀 분진? 아 분진도 좀 덜하고요. 네. 확실히 먹이에 기호성도 좋고 네, 확실히. 아무튼 기능성 먹이라고 진짜 냄새가 좋아요. 건어물 가게 냄새라 그래야 돼. 어떻게 저희가 써먹게 됐고 사용을 직접 해봤을 때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예, 좀 만족스러워서 없습니다. 좀 이쪽으로 이제 진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네. 계속 요걸로 요 닥터 베슬러로 줄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료를 먹이시되 사용을 해보시면서 맞는 사료로 이렇게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저희 뭐 구로비타 저희 그 대형어들 있잖아요. 그때 그 뭐냐 플래코들 대형 플래코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플라워원한테는 가끔씩 요거 구로비타 몬스터 사료를 또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플레이크 사료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 한번 먹여보도록 하죠. 네, 그쵸? 한번 먹여볼게요. 지금. 예, 먹여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수초어항에 줄 텐데 아까 남미어항에 줬던 플레이크 사료 말고 또 다른 플레이크 사료를 좀 줘볼까 합니다. 네. 줘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애니몰로에서 주는 먹이들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뭐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거나 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쓰고 있지만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항의 생물들이 잘 크고 그리고 오, 요 괜찮다 이런 것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직접 사용해 보시고 네. 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까요? 어종마다. 네, 그래서 그걸 직접 보시면 네. 활력이라든지 발색 올라오는 거 레드헤드 발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빨간 머리가 네. 네, 이런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TV